고령성 부전증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시던데 고령성 부전증이 어떤 질병인가요? 그 골형성 부전증이란 거는 오스테오제네시스 임퍼펙타라고 해요. 오스테오제네시스, 오스테오 뼈, 오스테오 뭐지 이빨 임플란트 할 때 막 오스테오 어쩌고저쩌고 선전하잖아. 오스테오는 라틴어로 뼈에, 제네시스 그 차 말고 잉? 제네시스 임퍼펙타, 퍼펙타가 퍼펙트하게 만들다, 완벽하다 이런 건데 임 나쁜데 아니다 이런 뜻, 임파서블. 그러니까 오스테오제네시스 임퍼펙타는 뼈를 만드는 게 비실하다 이 말이지. 그게 골형성 부전증이에요. 굉장히 많아. 타입 1, 2, 3, 4로 나뉘는데 측만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거든. 근데 이제 우리 뼈가 어떻게 다시 해야 되나? 이렇게 동그란 뼈가 있고 피질골이 있고 그 안에 보면 이게 해면골이라고 벌집처럼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걔를 만들 때 우리가 사용하는 콜라겐이 있어. 콜라겐. 그 콜라겐이 결국 몸의 뼈대야. 나이가 들면 얘가 비실비실해지잖아. 젊을 땐 뺑뺑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 콜라겐이 물을 잡자고 잡거든요. 물을 잡아. 콜라겐은 크로스링크라고 이렇게 그물처럼 막 돼 있어. 얘도 붙고 얘도 붙고 얘도 붙고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되는데 그 안에 물이 딱 박혀 있는 거야. 걔가 물 분자를 잡고 있거든. 그러니까 너는 뺑뺑한 거야. 근데 엄마는 안 그렇잖아. 쪼글쪼글하지. 그게 뭐냐면 콜라겐이 빠져나가서. 그러면 우리 몸의 구조적 안정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자꾸 요새 홈쇼핑에서 콜라겐이 어떻고 먹는 콜라겐, 바르는 콜라겐 어쩌고저쩌고 하잖아. 이제 나이가 들면 콜라겐 양이 줄어서 그런 거예요. 어쨌든 그게 형성이 안 돼서 뼈가 형성이 안 되고 뼈가 형성이 안 돼서 부러지잖아. 그러면 붙지도 않아. 그래서 옛날 유리공주 어쩌고저쩌고 그 기억나요? 네. 키가 안 자라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 난쟁이도 있고 그다음에 측만증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야. 어떤 애는 나타가 죽는 애도 있고 나타가 죽는 애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질병은 하나로 덩어리는 묶을 수가 없는 거지. 뭐 타입 1, 2, 3, 4 중에 어떤 건 치료하고 어떤 건 치료하지 말고 경과를 보자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안 좋은 거는 부러지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자꾸 부러지다 보면 뼈가 이렇게 예쁘게 딱 붙으면 되는데 이렇게 휘면서 붙는 거. 요렇게, 여기는 이렇게 붙고, 여기는 이렇게 붙고, 여기는 이렇게 붙으면 뼈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쉽게 말하면 약간 되게 약한 거네. 그렇지. 유리알 같은 거지. 아, 그 예전에 그 영화 글래 쓴가? 아, 그런 게 있어? 네, 그 보면 그 배우가 조금만 부딪혀. 그러니까. 그게 보면. 네, 네. 골절 대봤어? 엄청 아파. 엄청 아파. 이때 오는 거 한 100배는 아파. 이때 와봤죠? 이때 봤지? 엄청 아프지? 그거 100배는 아프고 맨날 한다고 생각해봐. 툭 가다 부딪히고. 뭐 원인은 보통 그러면 다 선천적? 거의 선천적. 네. 후천적인 경우는 없어요. 후천성 부전증 있는 사람이 완치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치, 유전병이니까. 그럼 관리는 그냥 조심하는 방법밖에? 골절이 안 생기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지.